1996년 6월 11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종합시험장. 155mm 신형 자주포 공개시범 사격 참관을 위해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입니다. 국산 무기체계 개발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특별한 계기입니다. 초탄 발사일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 K9 자주포는 세계로 수출되는 국산 명품 무기 중 대표격으로 꼽힙니다. K9의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최대 사거리는 40km로 분당 평균 6발, 급속 발사 시에는 15초에 3발, 초탄은 정보를 받은 후 60초 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탄을 운반해서 장전하고 사격하는 과정 등 대부분 기능의 자동화가 특징입니다. 엔진 출력은 말 1000마리가 이끄는 힘 1000마력으로 포장도로에서 시속 60km, 야지에서 시속 40km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동시 탄착 사격, 즉 한 지점의 적을 동시에 신속하게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K-10 탄약 운반차의 개발로 신속한 탄약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자주포와 비교해도 우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M109 A6 팔라딘과 영국 AS90 자주포보다 우수하고 세계 최강 자주포인 독일 PGH-2000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가격은 PGH-2000의 절반 이하로 노르웨이와 폴란드, 핀란드, 인도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호주와 유럽 국가 등과도 추가 수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상군의 수호자 K9 자주포. 대한민국 대표 자주포로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